장수 사과, 농약 사과, 오리지널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동양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 갓골의 덕천입니다. 아, 말벌이 좀 많이 줄었죠? 근데도 아직까지도 말벌은 활동합니다. 근데 요 말벌이 추석 전후로 애를 먹이죠? 거의 끝날 때는 됐는데 아직 끝날려면 좀 시간이 더 있어야 됩니다. 와, 이 장수 말벌 겁나 큰게 들어왔어요. 요 놈이 지금 흑말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걸리는 대로 물어 뜯고 있어요. 웃긴 게 지네 종주가 아니라고. 얘한테 걸리면 얘는 다 물어 뜯어버립니다. 지금 흑말벌도 많이 들어와 있죠. 지가 정리를 하니까 요런 거는. 근데 요 말벌이 추석 끝나고도 날이 따뜻하면요 좀 애를 먹입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말벌이 기승을 계속 부릴 거라는 거. 지금 말벌을 최대한 잡아줘야 얘네들이 지금 겨울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겨울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벌을 안 잡아주면 그만큼 이제 겨울벌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흑말벌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재미입니다. 공장에서 할 일도 없고, 공장에서 할일 없으니까 야네들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죠. 아, 요거는 좀 햇빛이 들어와서 안에 냄새가 올라오게끔 하려고 나무 옆에 있는 가지 싹 잘라버렸습니다. 잘라서 햇빛이 들어가게끔. 올해는 또 이걸로 다 지금 끝난 것 같고요. 아, 지금 이제 여러분들 추석 때 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사향수 준비를 해야 돼요. 사향수 준비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야들이 지금 산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밥을 쉽게 안 가져가거든요. 그것도 밥을 가져가게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만일 추석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밥을 줬는데 안 가져간다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추석이 끝나면 이제 얘네들이 월등식량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보온을 해놔 버리잖아요. 보온을 해놓으면 얘네도 월등식량은 안 가져가요. 보온한 상태에서 산란을 계속해서 밀어붙여 버리기 때문에 월등식량은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보온을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어코 보온을 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벌 세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식량보다는 새끼 위주로 나갑니다. 그거는 뭐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때쯤이면 합봉이고 뭐고 아무 방법이 없어요. 새끼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도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요번 추석 때까지는 이제 말벌만 살살 잡아주시고, 그러고 나서 추석이 끝나고 나면 바로 밥장을 만들 수 있게끔. 아씨, 도망가 본데. 야들이 밥장을 만들 수 있게
밥을 밀어넣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진짜 밥 안 가져가요, 야들. 이게 벌 세력이 좋으면 산란 공간 따로 있기 때문에 밥을 가져가서 쟁이는데, 벌 세력이 안 좋으면 산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산란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보다는 산란 위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져가게 해야죠. 그만큼 벌을 약하게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웃기는 놈이네. 말벌 죽인 걸 갖다 잡아갖고 가네, 말벌이. 어차피 제가 식량을 만들어야 되는 날짜가 오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깨꽃이 졌습니다. 여기는 깨꽃이 져서, 이제, 깨알이 다 맺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식량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이제 낮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직 깨꽃이 피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깨꽃이 진 곳은 이제 월동 식량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깨꽃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월동 식량을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벌들이 나중에는 추우면요, 식량을 안 가져가요. 아무리 밀어넣어줘도 식량 자체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통 내부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식량이 차가워서 먹고 벌들이 이제 배앓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9월달, 10월 전에 월동 식량은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이 조그마한 것이 잘 잡아갖고. 말벌이 진짜 작은 게 진짜 잘 잡아갖고 갑니다. 그리고 장수 농약사과 좀 많이 사세요. 장수 농약사과를 많이 사야 농약가 갚지요. 이 농약사과인들도 천 단위가 넘는 농약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 장수 농약사과를 많이 사야 요 인간들도 빚을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장수 농약사과가 서울에서 버림받았죠. 부산에서 버림받았죠. 이제 광주에서 버림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다 코로나 터졌죠.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장수 농약사가 쫙 풀리고 있습니다. 뭐 예상했던 거고, 그게 코로나가 겹치면서 이제 더 확실시 된 거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놀러 온 사람은 그 귀한 오리지널 농약사과, 장수사과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커졌죠. 커졌으니까 장수 농약사과 많이 사서 농약값 지불하게. 이 농약사과인들도 그 농약값을 갚아야죠. 갚아야 또 내년에 농약을 열심히 쳐대죠. 여러분이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이 깨끗한 걸 원했잖아요, 또.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장수 농약사과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소비자가 깨끗한 걸 원하니까 농약을 쳐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장수 농약사과가 과당한 농약, 무대포 농약을, 불법 농약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이 농약사과인들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장수 전라북도로 명절을 보내러 오시는 분들은 장수 농약사과를 한 꾸러미 사서 전국 각지에, 아, 오리지널 농약사과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때깔도 이쁩니다 하고 선물해야죠. 전라북도에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장수 농약사과가. 옛날에는 전라북도에 아예 보이지도 않던 장수 농약사과가 서울에서 오리지널 농약사과의 착색제에 이런 오리지널 농약사과라고 버림을 받다 보니까, 이게 부산으로 가더니 부산에서도 한두 개는 재미를 받는가 보죠. 그러더니 부산에서도
이제 학을 띈 거죠. 농약을 너무 많이 치고 착색제까지 입히고 색깔까지 막 빨갛게 입혀서 그래서 팔아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림받으니까 광주로 갔는데, 광주에서도 광주에서는 생각보다 좀 일찍 끊겼는가 봐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광주에서도 더 팔릴 판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광주도 그만큼 안 가지 않았나 싶고, 그게 전라북도에서 지금, 전라북도 하면 유명하죠? 뭐 큰 도시가 있나요? 전라북도에? 전라북도 해봐야 뭐 전주, 익산, 군산 뭐 이런 데가 큰 도시잖아요. 이런 데 쫙 깔렸다고 하니까 전라북도로 명절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일부러 찾아가서 장수 오리지널 농약사과 많이 많이 사주세요. 그래야 장수 농약사과인들도 농약값 지불합니다. 뭐 이럴 때 도와줘야죠. 여러분이 농약사과 열심히 사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서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면 그 환경 오염입니다. 폐기물로 버리셔야 됩니다. 폐기물. 석회 뿌려서, 이게 갈변 이렇게 얘기하죠. 갈변이 안 돼서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갈변은 우리가 말하는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 사과를 깎아놨을 때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갈변이라고 하는데요. 장수 농약사가 이걸 해결했죠. 뭘로 해결했어요? 석회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떡칠을 해놓으면 갈변이 안 생겨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갈변이 안 생긴다는 건 그 안에 석회가 들어있다 이 얘기죠. 근데 공교롭게 이 석회가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요, 배출 자체가 안 됩니다. 아예 배출이 안 돼요.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와, 주식이 왔다. 잡아야 된다. 어? 아씨, 놓쳤다. 아, 어디 맞아갖고 어디 떨어졌는데. 이게 장수말벌이거든요, 금방금. 이건 잡아서 술 담아야 되는데. 아, 너무 급하게 이들러는 바람에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놈인데. 아, 장수말벌은 제 봉장을 피해를 전혀 안 줍니다. 말벌 포획기로 전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잡는 게 아니고 술 담아야 돼서. 장수말벌은 옛날부터 이 약재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술 담으려고 잡고 있는데. 아, 이놈 흑말벌 요 사이에서 기어나갑니다.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장수말벌 보고 쫓아오다가 잊어버렸네. 그래서 사과 자체가 석회가 들어가면요, 갈변, 사과를 깎아놨을 때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석회를 뿌옇게 칠해놔서 갈색으로 변질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는 효과적으로 석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석회는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밖으로 배출이 안 된다는 거 보고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좋은 명절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오리지널 장수 농약사과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명절 되시고요. 뭐 명절 전까지는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은 없어요. 명절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이고, 명절 전까지는 뭐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하루에 예전에 뭐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사양수를 줬죠.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사양수를 줬는데, 그 양을 두 배로 늘리시라는 거.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내 벌통 양을 봐서 나 한 15분 넣었다 그러면 한 30분씩 시간을 늘리시라는 거. 그거 외에는 뭐, 현재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건, 이제,
추석이 끝난 뒤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갑골의 덕천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수 농약사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한 소리는 다 개소리예요. 절대 장수 농약사가 드시면 안 돼요. 그게 인체에 들어가면 우리는 암세포라는 걸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약 성분이 들어오면서 그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내분비에 들어가면 쥐약입니다. 그러니까 제 시청자분들은 절대 장수 농약사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농약사과